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교재 230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교재 230페이지 펴보면 수장이라는 게 나오고 창호 유리공사에서 7장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수장이라는 뜻이요. 수장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 바닥이나 벽이나 천장을 이쁘게 보이게 하는 공사를 수장공사라 그래요. 그러면 내부니까 내부 수장공사 이렇게 불러요. 그럼 건물을 밖에서 봤을 때 외벽이나 지붕을 이쁘게 하는 걸 이거 역시 수장공사라고 한다. 외부니까 외부 수장공사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수장공사 그러면 내부든 외부든 이쁘게 보이는 공사다 이런 얘기야. 우리 여자분들 말하면 화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옷 입고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수장공사다. 그 다음에 창호라는 것은 창하고 문을 갖다가 창호라고 해.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요. 보통 저 문은 사람이 출입하거나 물건을 이동시키는 데 쓰잖아요. 이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최강 통풍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나중에 얘기 따로 할 거다. 그 다음에 유리공사. 뭐 유리를 사용하는 공사 보통 창이나 모니유리창 넣으니까요. 그죠? 일단 처음에 수장공사인데 1절이라고 해서 수장공사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쁘게 보이는 공사 한번 보자고요. 수장공사는 건물의 뼈대 위에 치장을 겸하여 끝마무리를 하는 공정이며 건물 내의 모두 포함하여 벽, 바닥, 천장, 계단, 창문 등에 관련된 공사를 청칭한다. 설마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죠? 수장공사가 뭐라는 걸 설명한 것 뿐인 거고 이제 그 아래 보면 벽 얘기가 나옵니다. 벽 얘기가 나오는데 그 벽에 보면 외부의 판벽하고 징두리벽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 외부의 판벽이라는 게 그 외자가 바깥이니까 바깥에다가 판을 댄 건데 건축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생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온다 요즘에는. 다만 뭐라는 정도만 좀 기억하면 되는데 거기에 뭐 외부의 판벽에서 보면 가로 판벽, 세로 판벽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다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지금 수장 공사에 관한 걸 하는데 그 중에서도 벽에 관한 거, 정확히 말하면 뭐 벽체에 관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나무가 수직으로 이렇게 쫙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나무가 이게 기둥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칼라백 목 좀 꺼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우리가 널이라는 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가 거의 같은 거 이 가로 세로가 거의 같은 건 각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널, 우리가 널뛰기 할 때 널이라는 것은 이 짧은 변 대 긴 변의 비가 짧은 변의 3배 이상이 되면 널이라고 합니다. 이런 널을 갖다가 가로로 댔다. 그러면 가로 판벽이라 그래요. 그 아래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나무를 갖다 대주죠. 꼭 생선 비늘살처럼 이렇게 겹쳐서 있다는 거죠. 이게 가로 대신에 가로 판벽이라고 한다. 만약에 나무를 세로로 세워서 연결했다. 그러면 세로 판벽 이렇게 부르겠네요. 이해할 수 있죠. 그 지문에 가로 판벽, 세로 판벽이라는 게 있는데 아 그런 건가 보나. 외벽에 벽을 갖다가 치장을 하는데 가로로 놓으면 가로 판벽, 세로로 놓으면 세로 판벽이다. 이런 정도. 그다음에 그 아래 징두리 판벽. 이거는 시험에 나왔었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징두리 판벽은 여기다가 표현해 볼게요. 정확하게 말하면 징두리 벽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
바닥에서 한 1m 정도는 회색 페인트 칠해져 있고 위에는 흰 페인트 칠해져 있었죠. 그 회색 페인트 칠해진 거는 뭐냐면 때 타는 걸 방지하려고 좀 어두운 색으로 칠한 거야. 그걸 갖다가 징두리 벽이라고 해요. 손에 때 타는 걸 방지하려고 한다. 근데 꼭 이렇게 페인트만 어두운 색으로 칠한 게 아니라 나무를 바닥에서 약 1에서 1.5m 정도 나무를 쫙 붙여서도 징두리 벽을 만들어요. 근데 그 나무판이 세로로 하면 징두리 세로판 벽, 가로로 되면 징두리 가로판 벽 이런 표현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교재 맨 아래 좌측에 230페이지 맨 아래 좌측에 보면 징두리 판벽에서 세로로 판을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옆페이지 231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 있는 그림 좌측에 보면 거기에 징두리 판, 그 아래쪽인 걸레바지, 위에는 두껍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좀 보세요. 이 징두리 벽이라는 것은 손에 때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건데 이 징두리 판벽은 내부에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내부에 있는 거다. 재질은 나무를 쓸 수도 있고 페인트를 칠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초점은 내부에 있다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페이지 보면 일단 그 230페이지로 되돌아와서 그 지문 한번 징두리 판벽을 지문 한번 보려고 그래요. 실내 벽 하부에서 초점이 실내 벽 하부 곧 내부에 있다는 거죠. 높이 1.5 정도까지 판벽으로 널은 띠장에 못박아 대고 밑은 걸레받이 위는 두껍데기 홈을 파손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점은 시험에 나온 내용은 내부에 설치한다는 거야. 내부 하부에 설치하는 거죠. 이제 옆페이지 가보면 걸레받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다 좀 이따가 고막이 벽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걸레받이 얘기요. 뭐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벽엔 지금 우리 강의실에 흰 핀대가 처음부터까지 다 있는데 여기 걸레질 하다 보면 저기 하얀 거에 걸레질이 지저분한 게 묻으면 보기 흉하잖아요. 그래서 걸레바지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강의실에는 지금 다 흰 핀트 아마 저거 공사한 다음에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다 칠한 건데 이 바닥에서 한 10cm에서 24cm 정도는 까만 페인트 칠한 거 봤나요? 걸레질했을 때가 묻지 않게끔 하는 걸 걸레바지라고 한다. 쉽게 보면 저 뒤에 우리 강의실 뒤에 보면 아래쪽에 가로로 어두운 색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그죠? 걸레를 받쳐준다 그래서 걸레바지라는 거야. 용어만 알면 된다. 이제 그 지문에 보면 걸레바지 보면요. 벽과 바닥이 닿는 부분. 그러니까 벽은 알고 이 바닥이요. 닿는 부분에 즉 암벽과 바닥이 접하는 부분에 청소 시 더러움을 극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높이 100mm 정도 벽보다 10에서 20mm 정도 내밀거나 들어가게 시공한다. 뭐 재료는 다양하게 있는 거고요. 이제 명칭이 뭐라는 의미만 아시면 되고 이제 그 아래 고막이요. 여기다가 고막이를 표현할 건데 우리가 고막이 벽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외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기다 그림을 그려본다면 벽체가 지반선 예를 들어 여기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땅 속의 기초가 이렇게 있겠죠. 기초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여기가 뭐 주택 방바닥이라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좀 더 그려볼까요? 이게 방바닥이면 장판지 밑에 보험 울타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온수 파이프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 밑에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단열재가 이렇게 있고 그 아래 콘크리트를 이렇게 칩니다. 그 다음에 밑창 콘크리트 치고 잡석을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초점은 뭐냐면 이거 온수 파이프는 나중에 언급되겠지만 예를 들어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방바닥이고 여기 벽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방바닥에다 얇으면서 널찍한 돌들을 이렇게 설치하죠. 이걸 구들장이라고 했죠. 구들장. 그 다음에 진흙을 발라서 칠하고 밑에다가 나무를 떼서 열을 가하면 돌이 열받아서 복사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는 게 복사난방이었어요. 요즘은 방바닥에다 온수파이프를 이렇게 S자로 깔죠. 이렇게. 그래서 이 속에 뜨거운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복사열을 방출해서 난방하는 걸 복사난방이라고 해요.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쳐다보면 여기 온수파이프가 이렇게 잘렸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걸 나타낸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온수파이프 통해서 뜨거운 열기가 위로 올라와야 방바닥이 따끈따끈하겠죠. 근데 이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방이 잘 안 따뜻하겠죠. 너무 얇으면 또 균열도 잘 생겨요. 그래서 요 온수파이프의 지름이 요게 보통 20mm에서 한 30mm 정도 돼요. 예전에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고 요 두께가 지름이 20에서 30mm인데 요 간격도 있겠죠. 요 간격은 200mm에서 한 300mm 간격대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내용은 요것도 나왔지만 요 간격이 너무 넓으면 요 가운데는 따뜻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간격이 200에서 300 간격, 200 또는 250, 300으로 한다.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온수 파이프에서부터 요 방바닥까지 여기는 얼마로 할 거냐 이거죠. 요 지름의 두 배에서 한 세 배 정도로 합니다. 두 배에서 세 배. 나중에 따로 다시 할 거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꺾어 칩니다. 외벽만 그래요. 외부의 면한 벽에만. 왜? 비가 들이쳐서 들어오면 여기 습하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가운데 보면 주택을 예를 들은 거예요. 가운데다가 스티로폼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겉에다가 이제 벽돌들을 이렇게 쌉니다. 그러면 요 바닥에서 약 50cm, 미리로 하면 500mm 정도까지 요 바깥에는 빨간 벽돌이고 안에는 시멘트 벽돌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요렇게 해서 모르타르 위에 페인트 마감을 해요. 요 벽이 바로 고막이 벽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안쪽에 여기 실내 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사무소 건물이 한번 연상을 해보고 사무실 바닥에서 한 1m나 1.5m 정도에다가 이렇게 미장합판을 붙였다. 실내에다가 그건 바로 무슨 벽이다? 징두리 벽이다 이런 거야. 그럼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넣을 거는 고막이 벽하면 외부에 있는 거고 징두리 벽은 내부에 있는 거다. 이것만 기억해도 된다. 이제 그 교재로 가서 고막이 벽 지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깥 벽 밑부분에 지면에 닿는 부분을 지면에서 약 0.5m 하면 50cm를 얘기하는 거죠. 정도 일반 벽보다 약 10에서 30mm 정도 나오게 하거나 들어가게 한 거다. 그걸 고막이 벽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 아래 보면 코펜하겐 리브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표현해보면요. 요 리브라는 거야. 요 리브라는 뜻이 공면이라는 뜻이에요. 공면. 근데 나무를 갖다가 단순하게 내가 여기다 표현해보면요. 여기다 넣어보면 나무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공면으로 이렇게 깎아놓은 거야. 나무를 이렇게 공면으로 깎았다. 리브가 공면이니까. 그래서 몇 개만 더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모습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벽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벽에다가. 옛날에 영화관에 가보면 벽에 이렇게 코펜하겐 리브가 있었어요. 요즘 영화관에 이걸로 안 돼 있습니다. 합성수지로 다 돼 있지만 어쨌든 초점은 이 코펜하겐 방송국에서 요 나무를 이렇게 공면으로 깎은 거 이걸 이용해서 음향을 조절했어요. 음향 조절 효과가 있다. 이 음향 조절 효과라는 게 뭐냐면 여기 좀 볼래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판서나 말로서 지식을 전달하는데 내가 말하면 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럼 내 소리가 여러분 귀에 직접 들리면 직접 음이라 그래요. 한번 부닥치고 여러분 귀로 가면 간접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직접 가는 소리하고 한번 부닥치고 가는 간접음하고 겹치면 잡음이 돼요. 이 잡음을 갖다가 우리가 반향, 영어로는 에코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여기도 보면 우리 지금 강의실 보면 갈매기 모양 동그랗게 홈집들 있잖아요. 이 흡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는 소리하고 한번 부닥치고 가는 소리 만나지 못하게 여기 흡수해버리면 소리가 안 만나면 어떻게 반향이 안 생긴다 이런 얘기야. 에코가. 에코, 반향이라는 건 두 소리가 섞여서 잡음이 되는 걸 에코라고 하거든요. 눈동자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예를 든다면 여기가 쉽게 얘기해서 세종문화회관이라고 예를 듭시다. 여기에 이제 여기가 무대입니다. 이건 프로세늄 아치라고 하고요. 이 구멍 뚫린 대로를 통해서 관객들이, 여기 관객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관객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을 한다 이런 얘기죠. 관람을 한다. 이걸 액팅 에리아 무대라고 합니다. 연기자가 연기를 해요. 요 구멍 뚫린 걸 프로세늄 아치나 이 앞에 튀어나온 걸 전면 무대라 그래. 에이프론 스테이지라고 해서 연기자가 여기 튀어나와서 연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면 소리가 사방으로 나갑니다. 그랬을 때 소리가 직접 들리는 걸 직접 음이라고 그래요. 한번 부닥치고 오는 걸 간접 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대 가까이에는 반사제라는 걸 두고요. 무대 멀리에는 흡음제라는 걸 둬요. 근데 흡음 효과가 제일 좋은 게 이거 튀어나온, 이걸 발코니라고 하는데 발코니 이 밑부분, 이 부분이 흡음 효과가 제일 좋은 걸 써야 돼요. 왜냐하면 노래가 직접 들어와서 부닥치고 와서 듣고, 근데 여기서는 소리가 와서 여기 부닥친 다음에 다시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 나온 소리하고 겹쳐지면 잡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어쨌든 지금 음향 조절 효과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소리를 조절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곡면으로 하면 어떻게 소리가 조절됩니까? 여기서부터 갈매기 모양 동그란 호치인데 이게 소리를 흡수한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볼록면이 있다. 그럼 여기 소리가 이렇게 왔을 때 맞고 튀어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만약에 오목면이 있다. 그럼 소리가 이렇게 왔을 때 한 곳으로 집중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곡면으로 깎았다라는 거지. 벽에 사용하는 거다. 난 만사가 귀찮다 그러면 이해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코펜하겐 리브 그러면 아, 음향 조절 효과가 있는 거다. 벽에 사용한다. 요 정도는 기억하면 된다. 그럼 교재로 가서 너비 100mm 이하의 오림목. 오림목은 여기 좀 볼래요? 요 하나의 두께가, 요 하나의 길이가 100mm라는 거야. 100mm, 10cm. 곡면으로 깎았다. 곡면으로 깎은 나무를 오림목이라고 한다 이거야. 특수한 단면으로 쇄시하여 곡면을 몰딩했다는 건데 벽에 붙인 것으로 음향 효과 의장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방송국 극장 등에서 사용되며 목재 루보라고도 한다. 리브 너비가 작아 벽면에 곰치는 경우이다. 팍 써있지만 결론은 코펜하겐 리브 하면 음향 조절 효과가 있는 거죠. 어디 쓴다? 극장 또는 방송국 이런 데 쓴다는 거죠. 벽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요. 방음벽이라는 게 나옵니다. 방음벽. 방음이 뭔지는 알 거고요. 그 아래 보면 차음제, 흡음제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칠판에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여기다 평면을 하나 그리려고 합니다. 주택 평면을 하나 그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침실이고요. 여기가 욕실 겸 화장실이고요. 여기 침실이고 여기는 식당 겸 부엌 침실. 여기는 현관. 여기는 거실. 거실에 보면 네 짝짜리 병합문, 창으로도 쓰고 문으로도 쓰고요. 여기에 테라스라는 게 있고 여기 정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맨 겉에 있는 벽이요. 맨 겉에 있는 벽을 갖다가 우리가 부르기를 외벽이라고 불러요. 외벽이라는 뜻은 외부의 면한 벽 이런 뜻인 겁니다. 요 안쪽에 있는 벽, 요 안쪽에 있는 벽을 갖다가 우리가 부를 때 내벽 이렇게 불러요. 내벽, 내부의 면한 벽 이런 거죠. 근데 요 외벽은, 요 외벽은 차, 음, 재를 사용해야 되고 차음재를 사용해야 되고 내벽은 흡음재를 써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려고 이걸 그린 거야. 차음은 음을 차단하는 재료 이런 뜻인 거야. 이거는 흡음재는 음을 흡수하는 재료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여기다가 소음이, 여기 소음원이 있다.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 이거야. 그럼 소리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소리를 차단해야 되죠. 그러면 이 외벽은 차음재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차음재는 내가 이런 얘기했죠. 모든 재료의 기본이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잘 된다. 그래서 오리털 파카 보면 오리털과 털 사이에 공기층 가볍잖아요. 그죠? 단열 방음이 잘 된다. 대신에 강도는 약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거꾸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강도가 크다. 곧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빈틈이 없다는 거죠. 무겁다는 거. 그죠? 그럼 여기 만약에 이 벽체가 빈틈이 많으면 소리가 들을 거 아니야. 빈틈이 없어야만 소리가 못 들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차음재는 비중이 큰 것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빈틈이 없으니까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죠? 비중이 큰 것을 써야 된다. 또 하나. 이렇게 표현해. 투과 유리 작은 것을 써야 된다. 여기 좀 볼래요? 소리가 보통 깊은 얘기하면 좋겠죠. 0에서부터 1까지 표현을 합니다. 소리가 100% 다 들어왔다 그러면 1이라고 해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왔다 0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소리가 이 실내로 많이 들어오면 투과율이 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투과라는 게 통과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하나도 못 들어오고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투과율이 작다 이런 거죠.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과율은 작은 게 좋은 거다 이거죠. 이걸 또 이런 표현도 써요. 투과 손실이 크다. 그러니까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다 빠져나가서 그러면 투과 손실이 크다 이런 표현도 쓴다는 거야. 요 정도 기억하면 된다. 그럼 반대로 이 흡음재는요. 우리 둘째 딸이 작년에 교대 졸업해서 지금 교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얘가 고3 때 공부하죠. 고3이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가족들은 거실에 앉아서 저녁 식사 후에 얘기하다 보면 웃음꽃이 펴요. 그럼 웃음소리가 일로 들어가겠죠. 그럼 뛰어나와서 그래요. 도대체 우리 집은 고3이 있는 집인지 없는 집인지 구분이 안 간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고3만 믿고 살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여기도 소리를 차단하는 차음재 쓰면 안 되냐. 만약에 여기다가 차음재를 쓰면요. 소리가 생겼을 경우에 여기 차음재가 쓰면 와서 튀어나갑니다. 또 여기 와서 차음재 쓰면 왔다 갔다 튀기면서 플래터 에코라는 게 생겨요. 거기까지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안 좋은 거야. 차음재는 실내에 쓰면.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흡음재를 써야 된다. 소리를 흡수해야 된다 이거지. 소리를 흡수하려면 빈틈이 많아야 소리가 들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빈틈이 많다는 얘기는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흡음재는 비중이 작은 것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죠? 되겠습니까? 요 두 가지 개념만 갖고 있으면 된다. 그럼 교재로 다시 가보자. 232페이지 가보면 방음벽에서 차음재 얘기가 나와요.
차음지 한번 보면 재료는 밀실하고 무거운 것을 쓴다. 외벽 이렇게 나와 있죠. 음을 차단하는 것으로 콘크리트, 벽돌, 철판 이런 것 등을 사용하고 벽체는 이중벽이라고 공기 누른 채 들어간다. 이런 건 애우는 거 아니다. 애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흡음재, 음을 흡수하는 것, 내벽으로 비중이 작은 유리면, 인면, 안면, 펠트, 코르크, 연질 선표, 성표 이런 게 있다. 그 아래 차음과 방음 얘기가 나옵니다. 도표로. 근데 초점이 거기 보면 뭘 볼 거냐면 좌측 위에서 세 번째 보면 흡음률이 위에 차음재는 낮은 재료, 그 다음에 방음은 높은 재료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무게가 차음재는 무겁고 방음이라고 쓰기보다는 이게 흡음이라고 써야 맞아. 그 도표 오른쪽 상단에 맨 윗칸에 구분, 차음, 방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음 대신에 거기다 흡음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방음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흡음이라고 좀 써놔라. 지금 232페이지입니다. 도표 맨 위에 차음, 방음 이런 게 있는데 방음 옆에다 흡음 이렇게 좀 써놓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가보면 그 좌측에 무게 보면 차음재는 무겁고 왜? 빈틈이 없어야 되니까. 흡음재는 가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용처를 보면 차음재는 구조재, 힘을 받는 거고 방음, 흡음재는 마감재, 치장재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국 같은 데 보면 소리를 흡수할 수 있게 벽에다 가벼운 걸 대야. 하다못해 우리 그 계란 담는 케이스 있잖아요. 그것도 벽에다 대서 흡음재로 사용합니다. 가볍잖아요. 그죠? 뭐 청 같은 걸 두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가 딱 정리한 거 이것만 기억하면 답을 다 찾아낼 수 있다. 어떻게 비비 까도. 이제 그 아래 흡음판이 곧 흡음재를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인 거고 이제 그 아래 바닥 얘기가 나옵니다. 마루널 쪽매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표현을 해보면요. 바닥에 사용하는 재료들에 대한 얘기인데 바닥도 어디 바닥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거기 나온 맨 처음에 보면 마루널 쪽매라는 걸 설명하려고 여기다가 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이라고 해보자고요. 이 콘크리트 바닥이야. 만약에 여기 체육관이면요. 운동선도 운동하다 넘어지면 부상이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널을 깔아야.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대줍니다. 이 나무를 갖다가 멍에라고 하는 거야. 멍에라는 나무가 있고 그럼 이게 이쪽 방향으로 바닥에 90cm 간격으로 또 이렇게 멍에라는 게 이렇게 갑니다. 이 X 표시는 힘을 받는 부재라는 거야. 그 목구조에서. 근데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몰라도 되고. 어쨌든 간에 항상 나무는 직각으로 돼야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일로 갔으면 요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장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한 선만 넣으면 이건 보조 구조제 이런 뜻인 겁니다. 목구조에서. 네. 하면서 참고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90cm 간격이면 이게 9cm 간격이 90cm 간격. 이건 4.5cm 간격이 45cm 간격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제 너를 깔아야. 요 너를 까는데 요 너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육송 널 이렇게 부르는데 나무 중에 육송이란 나무가 있는데 강도가 아주 커요. 대신에 무늬가 안 이뻐. 그래서 밑에다 깝니다. 그래서 이 육송 널을 밑창 널, 밑에 까는 널이다. 그래서 밑창 널 이렇게도 부릅니다. 또는 이렇게 나무를 쓰지 않고 합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수 합판 이렇게도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들어가는 게 플로어링 널이라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게 플로어링 널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보면 교실 바닥에 보면 이렇게 나무 널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여기에 무늬결이 이렇게 있었죠. 기억납니까? 이렇게. 그래서 걸레 만들어오라 그러잖아요. 양초하고 막 닦았잖아요. 놀다가 잘 미끄러지니까 걸레 타고 놀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이런 거야. 그죠? 그러면 이게 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요 널을 두 개 깔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중널 깔기.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 바닥에 쓰는 건데, 왜 이렇게 하냐면 운동선수가 이렇게 운동하다가 넘어질 때 부상을 주려고, 여기 멍에와 멍에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요. 요 장성과 장성의 공기층이 있죠. 충격을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루바닥에 쓴다는 거야. 근데 여기 널들을 연결할 때 이제 쪽매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바닥이 되는 게 쪽매라는 거야. 쪽매라는 게 예를 들어 이런 널들을 연결할 때 이렇게 맞대, 직접 맞대고 연결하면 이걸 갖다 우리가 맞댐 쪽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턱을 주고 연결하면 이런 거는 반턱 쪽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경사져서 연결하면 빗쪽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직 중요한 건 얘기 안 해서 결론도 안 내렸고요. 이렇게 부등호식으로 연결하면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오, 니, 쪽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생기시고 이걸 틈막이 쪽매라고 해요. 틈막이 쪽매. 그럼 이제 우리 시험하고 연관이 있는 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있는데 이거는 재혀 쪽매라고 해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해보면 이렇게 생긴 게 이건 딴혀 쪽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요거를 제어 쪽매를 설명할 텐데 일단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맞대고 연결하면 여기서 못을 땅 박았어. 못을 땅 박으면 운동선수 운동하다 찌면 이게 못이 튀어오르면 발 찔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이 튀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제어 쪽매나 딴여 쪽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확대시켜보면 여기 이제 무늬결이 이렇게 있는 거죠. 나무에. 그럼 여기다가 못을 갖다가 땅 때려 박아요. 그리고 또 이 제어 쪽매를 갖다가 플로링 널을, 이건 플로링 널이라고 하죠. 이 플로링 널을 갖다 또 갖다 끼고 또 못 치고 또 갖다 끼고 이렇게 하면 하죠. 그러면 여기서 펄쩍펄쩍 뛰어도 이 못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죠. 그래서 마루 바닥에 쓰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 딴여 쪽매는 이렇게 모습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다른 나무를 여기다가 이렇게 껴요. 이렇게 끼고 또 이런 플링너를 또 이렇게 갖다 끼죠. 이런 식으로 계속 끼는 거, 이게 요거하고 요거는 재질이 다르잖아. 딴여 쪽매. 그래서 내가 잊지 말라고 이렇게 내가 혀를 이렇게 내밀어요. 내 몸에서 나온 혀잖아. 제혀 쪽매다 이게지. 자기 몸에서 나온 혀, 제혀 쪽매. 이건 딴여. 자기 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거잖아요. 그죠? 이게. 딴여 쪽매 이렇게 부른 거야. 결론은 이 마루 바닥에 쓰는 게 쪽매인데
다 종류가 많지만 못이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쓰는 게 요거. 제어쪽매 아니면 따녀쪽매인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제어쪽매다. 그러니까 마루바닥판에 쓰는 게 제어쪽매라는 걸 쓴다는 거야. 이제 그 아래 232페이지 맨 아래 보면 마루널쪽매 얘기가 있어요.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파트는 쳐다보지 않을 거야. 마루널쪽매 너비 60에서 100mm 이걸 얘기하는 거야. 요 폭이 요게 60이나 100이다 이런 얘기죠. 두께는 15에서 25mm 정도의 마루널을 장선에 엽대어 붙이고 여기 보면 요게 콘크리트 위에 있는 요건 멍해고 요 사각형 요 있죠. 요걸 장선이라 그래요. 요 장선. 장선에 엽대어 붙이고 숨은 못치기. 못이 요 제어쪽에 못이 안 보이죠. 위에서 보면 숨어져 있잖아요. 그죠? 숨은 못치기를 하고 콘크리트 바닥에는 직접 특수 교착지로 고정하여 모르타르 바름일 때는 발이 달린 쪽매관을 늘려서 고정시다. 이런 건 처음이니까 보는 거다. 이제 그 아래 당구장 부실 같은 거 보면 제어 쪽매의 사용 목적은 못이 마루 널 위로 솟아오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용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제어 쪽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 순간 딱 전하는 건 마루 바닥판에 많이 쓰는 거는 제어 쪽매라는 걸 쓴다.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돼요. 이제 그 옆페이지로 가서 그 옆페이지에 가보면 합성 고분장기 바닥 타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보기 한번 등장돼 있어. 답이 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그 여러분 책에 정리되어 있는 거야. 한번 지문을 보기만 할 겁니다. 수지에 그 수지는 합성 수지를 얘기하는 거야. 수지에 코르크와 알료 등을 가해 압축 성형한 것으로 신축성이 있고 보행감이 좋아 바닥 마감재 쓰이며 교착 재료는 아스팔트나 합성 수지 등이 쓰인다. 1번에 아스타일, 아스팔트 타일, 고무 타일, 비닐 타일 및 비닐 합성 타일 두께는 공사 시방서에 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통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바닥에도 우리 지금 강실 바닥에도 깔아놨잖아요. 그죠? 합성 수지 제품을 접착제에서 붙여놓은 거야. 보기 이쁘라고 해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장 공사한 종류인데. 그 다음에 붙이기에는 두 번째 지문에 보면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위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당연하죠. 온통 바름에다 밑줄을 준 것에 온통. 3번 지문 보기만 할 겁니다. 붙임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한다. 공기가 남으면 다시 떨어지거든요. 공기를 빼낸다는 거야.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 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를 사용해 마무리 닦는다. 그런가 보다. 이제 그 아래 가로 3번에 액세스 플로우라는 거야. 여기다가 하려고 합니다. 액세스 플로어. 자, 여기지만 한번 보실래요? 뭐 액세스 플로어라는 건 뭐냐면 바닥을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다가 여러분 안에 책에도 있지만 이게 콘크리트다. 콘크리트 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강의실처럼 콘크리트 바닥이 있는데 여기다 또 하나의 바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집에 가보면 컴퓨터에 보면 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저분해갖고 요즘 박스에다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요즘에는 어쨌든 선이 많으면 걸거적거리잖아요. 그죠? 근데 대학교에 가보면 우리 건축 쪽은 CAD실이라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막 보통 80대 많은 데는 120대도 넣어요. 그럼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전선들이 걸리면 고장날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이중으로 해가지고 이 속에다가 이렇게 받침대를 간단히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받침대를 설치해가지고 이 속에다가 각종 전선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요런 바닥을, 바닥이 두 개다. 사람들은 여기서 걸어 다니는 거죠. 그죠? 이걸 갖다 우리가
프리 액세스 플로 또는 그냥 액세스 플로라고 한다는 거야. 그 아래 지문을 보면요. 콘크리트 바닥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지지대 사이에 패널을 붙여 이중으로 한 바닥을 말한다. 바닥 사이 공간부에 배선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전선들, 배선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인텔리전트 빌딩, 전화교환실, 전산실 바닥에 된다. 이런 곳에 전선들이 많이 지나거든요. 그 다음에 구성 부분은 지지대, 뭐 스트링거 패널인데 이런 건 뭐 볼 필요 없고, 참고로 그 2번에 보면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는 건요. 인텔리전트 빌딩이 참고로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는 거, 이게 원래는 미국에서 스마트 빌딩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돼서 유럽을 거쳤다가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일본에서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사용됐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첨단 정보 빌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간단히 소개만 하면 인텔리전트 빌딩은 OA라는 게 있는데 이 OA가 오피스 오토메이션이라 해서 사무 자동화라는 거예요. 사무 자동화. BA라고 해서 빌딩 오토메이션, 건물 자동화입니다. 예를 든다면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착 차단 셔터가 딱 내려가서 화재를 차단하는 거야. 이런 것들 건물 자동화. TC라는 게 있는데 텔레커뮤니케이션, 곧 정보통신입니다. 정보통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보통신 뭐 이 안에 효율성, 쾌적성, 융통성 그러는데 이게 인텔리전트 빌딩의 주요 구성요소야. 그래서 건축사, 건축기사들은 요거 세 가지 넣고 엉뚱한 거 하나 집어넣고 인텔리전트 빌딩의 주요 구성요소가 아닌 건 뭐냐 이렇게 지금 물어봐요. 그냥 여러분들은 인텔리전트 빌딩 하면 그냥 최첨단 빌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천장 얘기가 나옵니다. 천장이 곧 이거. 이게 천장인데 이 천장을 반자라고도 하죠. 근데 일단 천장의 그 아래 보면 지문들을 같이 보려고 해요. 천장을 가려댄 구조체는 크게 반자와 반자틀로 구성된다. 반자는 지붕, 마루, 밑과 각종 배선 배관을 감추어 보기 좋게 하고 먼지 등을 방지하여 열과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먼지들을 방지한다는 여기 좀 보실래요? 이 반자를 대는 목적은요. 한마디로 미장,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반자를 뜯어보면 전선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급수, 배수, 급탕 여러 가지 배관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뜯어보면. 그렇다면 보이면 보기 흉하니까 이걸 보이는 지저분을 감추려고 미장한 효과도 있고 이 안에 공기층도 있잖아요. 단열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 효과도 있어요. 이런 목적 때문에 반자라는 걸 대요. 곧 반자가 천장이다. 이제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반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리를 그 옆 페이지에 보면 뭐 널반자 이렇게 또 나오는데 이걸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책에 보면 234페이지 맨 위에 천장 해놓고 맨 아래쪽에 가보면 또 반자 이렇게 따로 되는데 천장이 곧 반자입니다. 여기다가 천장이 반자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부를 때.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반자를 대는 목적은 미장, 단열, 방음 이런 효과 때문에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연등, 천장. 이제 반자랑 똑같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니까 바로 반자로 쓰려고 합니다. 연등, 반자. 이렇게 써도 된다, 이건 이제. 그냥 뭐 헷갈리면 반자라는 소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천장으로 쓰면 되니까. 연등, 천장. 그 다음에 격자, 천장.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연등천장은 삭각천장이라고 돼. 여러분 책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내가 전체의 흐름을 잡아주려고 그래. 이 격자천장을 우물천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연등천장은 뭐냐면요.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산꼭대기를 산마루라고 하죠. 제일 높은 데 나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마루대라 그래. 산마루, 마루대. 요 옆에 요걸 처마라고 하죠. 들어만 보세요. 처마인데 처마 옆에 돌아간다 그래서 처마돌이라 그래요.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면 중돌이라고 해요. 규모가 크면 상중돌이, 하중돌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직각으로 이쪽으로 석가래라는 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석가래가. 어쨌든 이런 게 있고 또 여기에 기둥이 있으면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대들보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죽었다 그러면 그 집에 대들보가 무너졌어.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 대들보가 없으면 무너진다 이거야. 우리 기둥보 이런 것들이 주 구조재잖아요. 그죠? 규모가 크면 중보도 있고 종보 이런 것도 있어요. 중요한 초점은 사람이 여기 서서 쳐다보면 이 속에 마룻대, 중돌이, 뭐 대들보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 속이 벼 있으니까 보일 거 아니야. 그죠? 얘가 삭가천장이 여러분들이 김삭갓 그러면 머리가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속이 비었으니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소규모 건물에 썼었어요. 근데 이제 격자천장, 우물천장은 뭐냐면 이렇게. 이건 대규모 건물에 쓰는데 옛날에 임금님이 업무 보던 곳을 갖다가 정전이라고 해요. 정전. 손님들 맞이하기도 하지만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데 정전이 회의 열리고 이러겠죠. 그럼 나무 띠장을 갖다가 나무 각재를 이렇게 우물정자식으로 직각으로 한 걸 우리가 격자라고 합니다. 우물정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한자로. 그죠? 샵이라는 거 핸드폰에서. 그럼 이 위에다가 널 있죠. 널뛰기 할 때 널. 얇은 널을 갖다가 이렇게 대주면 오늘날의 이 반자가 다 이 오늘날의 반자가 다 격자천장, 우물천장입니다. 천장 속이 안 보이게 해놨잖아요. 이런 걸 쓴다. 그렇다면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이 우물천장, 격자천장에 보면 여러분 교재에 일단 234페이지 맨 아래 보면 반자에서 회반죽 반자라는 게 있나요? 석회. 석회를 갖다가 이 천장에다 발라주는 거야. 그게 회반죽 반자야. 그 옆에 지가 보면 널반자라고 있는데 널을 갖다 천장에 붙여주는 거야. 널반자고. 이제 그 아래 널반자에 보면 여러 가지 널이 있어요. 뭐 살대반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물반자 있는데 우물반자는 사실 여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 가장 큰 종류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구분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 아래 구성반자도 있는데 이제 여기다 보여줄 거예요. 여기 좀 볼래요? 이제 오늘날의 반자는 다 우물천장, 우물반자라는 거 격자천장인데 천장 속이 막혀서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 맨 처음에 이게 구성반자라는 걸 여기다 보여드릴 거예요. 지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집에 가보면 천장, 반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부분 이 반자가 다 일자잖아요. 근데 이 반자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이렇게 꺾여 있는 반자 봤나요? 옛날 단독주택에 보면요. 거실에, 거실 위에 이렇게 꺾어 놓은 거 봤어요? 그리고 여기 장식을 막 해놨잖아요. 내가 살던 집이 애 셋이 크니까 집이 좋아서 전세 주고 단독주택 넓은 데로 갔어요. 근데 옛날 집이야. 근데 거실 이렇게 반자가 올라가 있는데 우리 작은 매형이 조명기구 쪽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선풍기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전구도 켜지면서 그걸 여기다 달아줬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반자의 높이가 꺾여서 다른 거 이런 걸 갖다 구성 반자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살대 반자라는 거
널반자에 보면 살대반자라는 게 있죠. 여기다가 표현해 보면요. 자, 보세요. 내가 시험에 언급되고 필요한 것만 설명하는 거야. 이 반자가 천장에다가 여러 가지 재질을 쓰고 합판도 쓰고 다양하게 쓰는데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고요. 이렇게 반자가 이렇게 합판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석고보드라든지 이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반자의 틈이 벌어지면 밑에서 쳐다볼 때 보기 흉할 거 아니에요. 딱 부닥치는 것도 있고 틈새가 벌어진 것도 있을 거 아니야. 틈새를 감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런 나무각재를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무각재를 이렇게 대준다. 그러면 밑에서 이걸 쳐다보면 꼭 이게 우산살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우산이 뭔지는 다 알 거고요. 우산이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에 우산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밑에서 쳐다보면 꼭 우산살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살대 반자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두 가지 구성반자가 뭐고 살대 반자가 뭔지 구분할 정도면 되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전페이지 234페이지 중간 위에 보면 반자 틀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목조 반자에서 이 반자 틀이 언급되는 건데 그 네모 박스를 쫙 써 있죠. 달대바지, 달대, 반자틀, 바지, 반자틀, 반자돌림. 이게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아주 오래 전에. 건축기사에는 옛날에 나왔었는데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다. 혹시 몰라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명칭만 알면 된대. 여기다가 할 겁니다. 여기다가. 이게 철근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슬래브다 이거죠. 이 콘크리트 바닥. 여기는 보입니다. 여기가 철근 콘크리트 보예요. 그러면 이 아래 창이 있을 수도 있고 창이 있을 수도 있고 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창 먼저 그려볼 겁니다. 창이 있으면 여기 예를 들어 안에는 목재창이고 바깥에는 알루미늄샷이 창이다. 여기 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밖에서 보이지 말라고 여기다 커튼박스라는 거 이렇게 돼요. 요번 파트에만 내가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나무각재, 띠장이라고 해요. 나무각재를 이렇게 대서 연결시키고요. 이제 천장에다가 반자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다 반자를 설치하는데 전선이라든가 각종 배관들이 보이지 않게끔 여기 맨 처음에 있는 게 반자 돌림이라는 거야.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반자 돌림은 치장제 이쁘게 보이고자 하는 건데 여러분 집에 가보면 벽하고 천장 사이에 나무가 이렇게 띠가 쫙 돌아가 있죠. 벽하고 천장 사이에 나무가 띠가 돌아가 있어. 그걸 반자 돌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조금 아까 걸레바지 배웠잖아요. 걸레바지는 벽하고 바닥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벽하고 천장 사이에 띠가 돌려져 있는 건 반자 돌림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반자 합판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의 명칭이 반자 합판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 또 반자 틀이라는 게 들어가요. 반자 틀이 이게 4.5에 4.5cm 간격은 45cm 간격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나무각재 합판인데 떨어져 버릴 거 아니야. 본드로 붙일 수도 없고 그죠? 이제 여기다가 달하면은 달대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뭐 외주목장 맞춤목인데 이거 필요 없고 이게 명칭이 뭐냐면 달대다, 달아맨다. 그래서 이게 45cm 간격이면 이건 하나 건너서 가요. 그러니까 900 간격으로 해서 여기 또 달대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콘크리트에 본드로 붙일 수는 없잖아요. 여기다가 나무각재, 나무각재를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앵커볼트를 묻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옆에서 못을
땅 때려 박으면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반자를 들고 있는 거야. 이 천장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 천장. 근데 이거는 우리 강의실에 있는 건 경량 철골 반자라고 그래서 사무소 건물엔 다 이거 쓰지만 주택은 목재 쓰기도 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도 이거 쓰기. 요즘은 석고보들 많이 쓰지만 어쨌든 이건데 그럼 이번에는 창이 아니고 벽이라고 한다면 이제 만약에 이 위에 똑같은 조건으로 그려보면 이게 와서 여기에 이제 벽이 있다. 벽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보세요. 반자판을 이렇게 되는데 반자판이 붙어 있을 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위에다가 반자틀이라는 걸 이렇게 대요. 이렇게 틀이 되는데 떨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달대라는 걸 대겠죠. 당연히 달대 바지도 있겠죠. 근데 밑에서 쳐다보면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 하판이 벽이 정확히 일자가 아니니까 하판이 가서 단 데도 있고 떨어진 데도 있을 거 아니야. 틈새가 생기면 보기 흉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반자 돌림이라는 걸 이렇게 대준다. 여러분 집에 가면 벽하고 천장 사이에 나무가 이렇게 띠가 돌려져 있다는 거야. 그게 반자 돌림이다 이거야. 그럼 이제 마무리 질 수 있어요. 이게 반자 돌림 다음에 반자판이 있고 이게 반자 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이 반자 틀의 직각으로 입체적으로 그려볼게요.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거에 이 반자 틀의 직각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나무각재가 있어요. 이 반자 틀의 직각으로 이게 반자 틀 바지라는 거야. 근데 이 반자 틀이 꼭 이 위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이렇게 집에 가는데 자가용 몰고 가기도 하고 버스 타기도 하고 걸어서 들어가고 방법이 많듯이. 그래서 이게 반자 틀도 되고 반자 틀 바지도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달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뭐냐. 달대가 내려가지 않게끔 달대 바지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순서가 달대 바지, 달대, 반자틀 바지, 반자틀, 반자판, 반자틀. 요 순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게 한번 우리 시험에 나왔었다. 혹시나 해서 설명하는 거고. 이제 교재로 가서. 이제 234페이지에 보면 달대 바지, 달대, 반자틀 바지, 반자틀, 반자 돌림. 그 사이에 뭐가 빠져 있어요? 반자틀과 반자돌림 사이에 뭐가 빠졌어요? 반자 합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나요? 여기 지금 반자돌림과 반자틀 사이에 여기에 반자 합판 있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합판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 뻥 뚫리면 이해되겠죠? 이 순서가 거기다가 반자틀하고 반자돌림 사이에다 여기다가 반자돌림 그 사이에다 반자돌림 하나 써놓으라 이런 얘기인 거야. 아니, 반자판을 써놔라.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 아래 반자 얘기도 옆에까지 다 구성반자까지 얘기가 된 거고요. 그러면 그 아래 도배공사가 있는데 요 도배공사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자고요. 좀 쉬겠습니다.